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HPSP를 시작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와 쌍용 CNE, LX하우시스, 서현이화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현대무벡스와 덴티움, 하잉크코리아,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엄선해 오셨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리스트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내가 관심이 생겼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을 이성웅 차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 어떤 종목입니까? 첫 번째 종목은 HPSP를 말씀드릴 텐데 우선 그 고압수소 어닐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어떤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HPSP에 대한 기술력은 솔직히 의심할 필요는 뭐 없는 그런 구조고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지금 당기순이익도 연간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반도체 장비 업종 안에서도 이 어떤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전반 기업들의 이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이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의 이 생산이나 이런 부분의 감산에 대한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제외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기업은 몇 개 없는 상황에서 HPSP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디램이나 뭐 낸드 모두 신규 고객사의 장비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인 걸 봤을 때도 이 HPSP의 어떤 새로운 장비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이 전반 기업들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1,300억 이상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공장 이전 효과로 분명히 현재 캐파에 대해서 이 거의 30, 40% 이상의 캐파 생산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의 요구에 충분히 생산을 맞추는 부분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HPSP 첫 번째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 이 현대무벡스는 IT 서비스 및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다 보니까 계속 지금 올해 그 한 하반기 때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존 앱 서비스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도 재차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식음료 제약 등의 다양한 산업을 통해서도 스마트 물류를 좀 수주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주를 통해서 신규 수주액이 10월까지만 해도 한 약 2,700억 원 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때 연간 수주액이 한 약 2,200억 원 정도 된 것을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지금 그거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내용이 나와줬던 게 그 다음 달이나 이달까지 그 대형 수주에 대한 추진 계획을 좀 밝혔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그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1월부터 그 추세가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차익 실현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당장 뛰어들기보다는 좀 더 적은 비중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물만 좀 잘 소화를 해준다 하면은 못해도 4,100원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만큼 위에 상단에 굉장히 좀 많이 그 매물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전략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현대 무벡스까지 두 분이 첫 번째 종목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이녹스 첨단 소재를 좀 말씀을 좀 드려 하겠는데 뭐 주가가 좀 11월 초부터는 그래도 상승 여력을 지금 계속 갖고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49,000원까지도 상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녹 첨단 소재의
어떤 이 수산 아이템 공급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착실히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들과의 이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혹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수산 아이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지금 증권사 평가도 2025년에는 약 5천 톤, 그리고 그 2026년까지는 2만 톤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물론 지금 현재 배터셀 업체들의 뭐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예전만큼 못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산 유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을 인공체 첨단 소재가 가장 좀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좀 시간만 지난다고 한다면 저는 인공 첨단 소재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퍼포먼스와 함께 그동안에 주가 떨었던 부분의 낙폭을 빠르게 해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쟁사의 봉지제, 뭐 사업부 매각 불발로 인한 어떤 사업 철수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제가 봤을 때도 이 진호 첨단 소재의 재무적인 능력 부분은 내년에서 본격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녹첨단 소재 추천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를 두 번째 종목으로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차례인데, 아까 저희 소개해 주신 현대무벡스 장투미주님 유튜브에서 매수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매수가는 현재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물론 이제 비중을 너무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정까지 좀 생각을 해두시고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저라면은 3,000원대 그 아래대 내려오면 그때 좀 매수를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 의견 참고해 주세요, 장투미주님.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관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덴티움이고요. 덴티움. 이 덴티움은 그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 전문 업체인데,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2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임플란트 이슈 때문에 저는 좀 갖고 온 것은 아니고, 네. 그 동사가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을 계속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뭐 거래소 심의 결과 그 코스피 그 구성 종목 중에 KG 모빌리티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굉장히 좀 조정을 받지만은 올해부터 계속 그 11월부터 계속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매수 포인트 관점으로 보시고 내달 그 15일 때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니까 이 점을 보고 좀 길게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그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수급적인 형태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덴티움도 중요하고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4분기 때 계절적 성수기에 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진입을 하게 되는데 VBP라는 정책 시행 이후에 임플란트 물량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쪽의 매출을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4분기 때 실적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러시아의 딜레이 물량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15만 원대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뭐 임플란트도 임플란트지만 코스피 200에 편입될 종목들 잘 살펴보자. 덴티움이나 KG 모빌리티 같은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쌍용 CNE. 쌍용 CNE. 쌍용 CNE는 우리나라 뭐 시멘트 시장에서 점유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주가가 이제 7월 초부터 4,700원대에서 지금 현재 6,000원대 올라온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이었죠. 지금 현재 시멘트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최근에 2년 동안의 상승 여력도 중요했는데, 이 중요한 게 올해 2분기, 3분기 때 그 시멘트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이 생각보단 두 자릿수가 아니라 6%대 시멘트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좀 흔들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상승세를 계속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쌍용 CNE 같은 경우가 환경 사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좀 가져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현재 이 쌍용 C&E의 이 환경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올해보다는 내년 쪽에서의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그 매각이나 뭐 대한시멘트 인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환경 사업에 대해서 재편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 쌍용 C&E의 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한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주가가 10월부터 가파르게 올라와서 지금 이 증권사들이 생각하는 목표 주가가 한 6,000원 후반대인데 6,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어떤 그 주가 조정받지 않고 꾸준하게 좀 잘 땡! 네. 알겠습니다. 꾸준하게 조정받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쌍용 C&E도 시청자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세 번째입니다. 네, 하잉크 코리아라는 기업이고요. 하잉크 코리아. 이 하잉크 코리아는 그 휴대폰 액세서리 전문 업체인데 2018년 당시 때 카카오와 라이선스 계약 등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도 하고 디즈니 등과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3일에 그 동사가 그 에스페릭스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단독 이사 체제로 좀 변경이 되면서 대체적으로는 앞으로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추가 사업 목적으로도 그 전자상거래 및 유통업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실질적으로 이게 그 전자상거래와 유통업에 대해서 이 하잉크 코리아가 크게 부각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전자상거래와 유통업 쪽으로 봤을 때도 시장 확대에 대해서 계속 좀 논의 그 확대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새로운 그 사업 목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스페릭스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에스페릭스가 지금 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 지문 등록 기기 그리고 지문 인증 기기 전문 업체긴 한데요. 특히 그 이민관리청 설립 필요성이 좀 부각이 됐다 보니까 네. 이것을 통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만큼 이 하잉크 코리아도 지금 대표이사 체제가 변경이 되면서 결국은 이러한 이민관리청의 설립 필요성에 따른 이슈도 같이 좀 부각되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주가가 6,100원 그 정도 체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가격을 알려주셨는데 아쉽지만 네, 시간 여기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소홍 차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LX하우시스. LX하우시스. LX하우시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건자재 쪽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리뉴얼이 지금 빛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전에는 어떤 B2B 중심 쪽에서의 이 B2B 중심 쪽에서의 그 사업 구조를 지금 B2C 쪽으로의 바꾸면서 이 B2C 쪽에서의 마진 부분이 많이 남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효과를 계속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전에 적자 사업부였던 이 자동차 소재 쪽 그리고 뭐 다른 이 실적이 부진했던 사업 부분에 있어서 개선세가 지금 계속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 건설 경기만 좀 살아나고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갔을 때 이 LX하우시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좀 좋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자동차 소재 부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기아차 쪽에서의 판매량 증가로 부분으로 인한 흑자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좀 점쳐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건자재 부분 쪽 같은 경우도 이 PF 단열재 그리고 미국의 이스톤 같은 프리미엄 제품이 상대적으로 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에서 또 그 판매가 지금 수월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LX하우시스의 올해보다도 내년 쪽에서 실적을 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죠. 영업이익이 1,009억으로 이 작년 대비해서 260% 이상. 땡!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실적도 증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LX하우시스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예, 이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은 레이더 전문 업체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모빌리티 레이더와 비모빌리티 레이더를 전문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율주행용 그 특정 차량에 대해서도 드론 레이더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그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군에서 내년 그 군단급 무인기 개발을 통해 양산을 할 가능성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사가 드론용 레이더로 좀 부각이 됐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자율주행 이슈 때문에도 같이 좀 부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방산 기업들 중에 그 안두릴이라고 있는데 드론 레이더용을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아마존 프라임 에어 배송용 드론 레이더 수주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다 보니까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용량은 그 상승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8,000원대 이제 공모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좀 조정을 받고 공모가보다는 상단 위에 지금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네. 현재 구간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접근해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금도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서현 이화. 서현이 말씀드릴 텐데 서현 이화는 이제 자동차 안에서 뭐 카시트, 뭐 트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장재 쪽에서의 전문화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여러 우리나라 안에서도 고객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여기에 글로벌 이 자동차 업체들한테의 고객사가 확보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서현 이화가 기본적인 이런 그 실적을 가져가는 그런 추세에서 이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인도 지역 쪽에서의 판매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아가 이제 인도의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증설 이후에 인도 시장 매출 같은 경우도 거의 20% 육박을 하죠. 네. 뭐 그만큼 이제 인도 쪽에서의 이 성장세를 봤을 때 서현 이화도 자연스럽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조지아 쪽에서의 이 전기차 공장 증설 물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규 투자를 단행하는 걸 봤을 때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계속 서현 이화의 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하지만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뭐 7월 초 이후에 주가 떨어진 다음에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지금 현재 실적에 비하면은 PER 구조도 역사적으로 거의 저평가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신공장에 대한 가동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이 서현 이하의 이 주가에 대한 재평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현 이화까지 다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및 항공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결국 방산 기업으로 많이 알고를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주포, 뭐, 장갑차 생산 등의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호주 쪽이나 폴란드 쪽, 그리고 루마니아 쪽에 체결 기대감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폴란드에 대해서도 뭐, 정권이 바뀌었다 보니까, 그거를 뭐, 갈아엎 없는 거 아니냐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 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거기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그 기존에 있던 계약을 그래도 좀 유지할 가능성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은 그래도 좀 일부 리스크로서 좀 감소가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국내 양산 산업과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신규 수주에 따른 수주 잔고 증가를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도 지금 영국 경제사절단에 대해서 이제 파견이 됐던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방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나와줬는데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 영국과 관련된 기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는 만약에 그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 다음에는 그게 매수 포인트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영국에서도 MFP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업 규모가 그 1조 정도 되고 있고 동사의 경우에는 팀썬더를 통해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두 분이 다섯 개 총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